유튜브 채널 유하. 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러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일? 15일 차 다이어트 상태 볼까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게 없죠. 조금 감이 생겼나? 네, 똑같습니다. 자, 꿀 한 스푼 항상. 이제 쇼를 합니다. 굉장히 힘드네. 아침부터 옆집에서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 봐요. 진짜 맛있겠다. 된장찌개 밥 한 공기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아쉽네요. 못 먹어가지고. 자, 쇼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항상 아침에 사과 먹어요. 사과. 아, 삶의 낙. 진짜. 아침에 꿀, 그리고 사과. 정말 삶의 낙입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아침에 버티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중이라서 굉장히 잘해요, 사과가, 진짜. 아니, 맛있는데, 사과. 자, 이제, 예, 스피닝. 집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분위기 좋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내려 좋아. 나중에 스피닝을 풀 버전으로 한번 올려봐야겠어, 내가. 확실하게. 뿌려 좀 먹어요. 유하! 보세요.
고생하셨고 이렇게 또 즐겁게 재밌게 수업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금요일이니까 많이 드시지 말고 한 두 병씩 막 간단하게 찌그러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피닝 수업도 열심히 활기차게 끝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크로스핏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이곳은 제가 크로스핏 수업을 하는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끝! 저의 오늘의 식단 김치 무말랭이 닭가슴살 200g 밥 그리고 물 이렇게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T가 많고 바빠서 내가 지금 일단 탄수화물 한 끼밖에 못 먹을 것 같아. 이따가 먹고 저녁에 먹어야 될 것 같아. 운동 끝나고 오늘 PT 예,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어. PT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급할 때는 이렇게 먹고 바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저번처럼 이렇게 밥이 없어요, 이 정도. 그것도 이제 빨리 먹고 PT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도 몸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맛있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 마무리하고 유산소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 뭔가 좀 흥이 나네요. 아 지금 마지막에 이제 헬스장에서 나올 때 좀 흥이 좀 신나는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아 오늘 뭔가 지금 노래방을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동로 한 번씩 자주 가긴 하거든요. 아 일단 여기서 뭐 또 가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일단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끼니 제가 탄수화물을 지금 거의 안 먹어가지고 네, 오늘은 점심 먹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네, 두 끼인데 원래 이제 PT가 지금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네, 제가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끼니 운동하고 와서 노래방 잠깐 들렸다가 네, 지금 한 끼 먹으려고 합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배고팠어요 진짜 엄마표, 깻잎 엄마표 저기 우리 여기 계란 프라이 우리 어머니표 예 총각김치 진짜 배고프다 와 이게 입에 딱 들어올 때부터 그냥 김물 한 번 나와도 계란 후라이 5개 밥은 한 200g 정도 됩니다 밥 한 공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한 12시 한 반 정도 되네요 와 아침 8시에 나가서 이제 집에 들어오고 요즘에는 이제 유산소를 해야 되니까 좀 늦어요 웨이트 시간도 좀 늦고 PT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저녁 늦게 이렇게 집에 들어왔네요 다들 오늘 브이로그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네요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댓글은 센스 다들 뚱!